친구도 아니고 애인도 아닌 애매한 관계를 유지하며 썸만 타고 있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국민 호감남 이승기 씨와 청순한 외모의 반전 매력녀 문채원 씨가 바로 그 주인공인데요. 영화 오늘의 연애로 만난 이들. 오늘의 연애에서 준수 역을 맡은 이승기입니다. 오늘의 연애에서 현애 역을 맡은 문채원입니다. 잠자는 연애 세포 단번에 깨워줄 올겨울 최강 로맨스 커플 이승기 문채원 씨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안 그래도 옆구리가 너무 시린데 오늘 당장 바로 지금 연애하고 싶게 만드는 두 분입니다. 이승기 문채원 씨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승기 씨가 영화가 이번에 처음이시더라고요. 네. 큰 의미가 있었던 거, 큰 의도가 있었던 건 아니고 네. 시나리오는 몇 개는 받았었지만 딱히 내가 이걸 너무너무 하고 싶다라는 걸 잘 못 만났어가지고 다행히 이제 10년 만에 네. 이렇게 좋은 영화를 만나게 됐죠. 이승기 씨가 무려 10년 만에 만났다는 작품 오늘의 연애는요. 인기 최고의 기상캐스터 선우와 연애 18년지기 친구인 여자를 모르는 답답한 남자 준수가 애매하게 썸 타는 이야기를 그린 로맨틱 코미디 영화인데요. 결정적으로 흥분이 안 돼. 호흡은 어땠나요? 좋았어요. 좋았어요? 네. 100점 만점에? 90점 이상이었던 것 같아요. 90점 이상? 어, 네. 채우 씨는? 뭐야, 나 아까도 100점이라 그랬어. 미안합니다. 결국 내가 뭐라고 점수를 주니? 아유 됐다. 예예예. 훈훈하게 가자. 훈훈하게 100점인 걸로 제가 알겠습니다. 네. 찬란한 유산에서 두 분이 호흡을 맞추셨을 때는 문채원 씨가 짝사랑하는 역할이셨잖아요. 그 당시 못 담긴 멜로를 네, 예. 아 여기서 불태워봐야겠다. 태워봐야겠다. 그런 생각. 네. 근데 채원 씨 말고 그때 섹션이랑 인터뷰하셨을 때 그 네. 한효주 씨랑 연기를 한번 꼭 해보고 싶다고. 이승기 씨가. 왜 이래요 지금? 아 못 들어요. 효주 씨와는 정말 다시 한번 이제 둘이서 만나서 뭐 영화든 드라마를 하면은 굉장히 재밌지 않을까. 아니야. 100점이었나봐. 100점이었나봐. 예전에 그 연락 그렇게 친한 사이는 아니다라고. 왜 이래 오늘? 아 이건 채원 씨가. 이건 야 뭐야 너. 야 뭐야. 드라마가 이제 끝난 지 얼마 안 됐을 때 이제 아직 이렇게 막 친하고 이렇진 못하다라고 좀 그렇게 얘기했었죠. 빡치래? 빡치래? 굳었어. 야, 굳지 마. 아, 자꾸 인터뷰 중에 굳지 마. 두 분이 영화에서 18년 지기 친구로 나오시잖아요. 근데 두 분은 어떠세요?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예전에는 야 어떻게 그러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는데 네. 조금씩 한 해 한 해 또 이렇게 나이 먹고 이렇게 사회 나와서 만나는 친구들도 있다 보니까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남자 여자가 정말 뭐 친구가 되는 게 쉽지는 않게 되겠지만 동성 친구가 해줄 수는 없는 좀 서로 정말 편한 관계가 될 수 있는 기대감은 늘 갖고 있어요. 있으세요 채원 씨는? 저는 있어요. 그 친구는 모르겠어요. 여주 준거 아니야 지금? 고민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상대 역 같은 이성을 실제로 만난다면 어떠실 것 같아요? 채원 씨가 연기했던 그런 네네네. 역할. 네네네. 현우 씨를 진짜 만난다면. 목이 매요? 아, 저 진짜 힘들어요. 저 진짜 힘들어요. 아 영화 보면 막 술 먹고 진상 부리고 막 취해가지고 막 사람 때리고 막 이러면 아 그러면 진짜 힘들죠. 사실 이승기 씨는 팬들을 위해 직접 만든 쿠키를 선물도 하고요. 눈앞에서 요리도 해주는 완전 로맨틱한 남자죠. 배우신 거예요? 네, 뭐 학원 가서 배웠었어요. 어머님이랑 같이 다니셨다고 하는데. 아니, 거기 원래 수강 인원이 몇 명 있는데 아. 사람 채울 게 없어요. 사람이 없어요. 엄마 찬스 드셨구나. 뭐해 그래가지고. 네. 그리고 이제 어머니가 배우시면 그걸 나한테 이제 해주실 테니까. 아. 네. 어떤 투자의 일환으로 어머니를 끌어들였죠. 어, 문채원 씨가 남자 배우를 그렇게 질투를 하신다고. 네. 아, 진짜? 그런 거구나. 남자 배우분들이 할 수 있는 캐릭터 중에 아~ 제가 하고 싶은 캐릭터가 좀 많이 있으니까. 아저씨 이런 거? 나 아저씨. 어린 역할이니까. 우리 선배 아저씨 이런 거? 문채원 씨 아저씨 한번 볼까요? 아 그래도 예쁘네요. 네. 네. 섹션 TV 시청자 여러분 오늘의 연애 많이 많이 보러 극장으로 놀러 왔으면 좋겠습니다. 더 사랑스럽고 소중하게 느껴지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꼭 보러 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올 겨울 연애 열풍을 몰고 올 두 분의 영화 기대할게요.